요렇게 시작하지. 심지어 even, 그지? even the most respectable. respect 하면 뭐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respect에다가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요런 단어도 있거든. respectful. 요것도 형용사야. respectable. 요것도 형용사잖아. 그지? 두 개가 그러면 같은 뜻인가? able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able, respectable 해서 able은 존경받을 만한 이 말이야. 존경받을 만한. respectful은 뭔데? 그지? 존경이 가득 찼다 이런 의미잖아. full, 그지? 그럼 뭐예요? 예의 바른. 예의 바른. 뜻이 달라. 알겠지? 요 자리 respectful 하면 틀린다. 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음악적인 뭐 단체 institution in 동격이죠. The Symphony Orchestra 예, 뭐 교향악단입니다. 도 얘도 얘들도 가장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도 캐리스뭘 가져오죠. 그것의 DNA 안에 그것의 내면에 말이야. 그 교향악단의 실질적으로 유전자가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그것의 어떤 내면에 레가시 유산이죠. 뭐 여기 이제 빈칸 문제였거든. Hunt. 여기 빈칸 자리였다. 이 부분이 그지? 사냥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약간 좀 생뚱맞죠. 그래서 이 사냥이라는 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제일 포인트예요. 교향악단이랑 지금 사냥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노?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안 그러나? 근데 교향악단을 왜 사냥과 사냥의 유산이다라고 그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작자는 그죠? The various instruments in orchestra,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can be traced, 수동태죠. 자, 추적될 수 있어요. Back to this primitive origin. 자, 이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사냥도 빈칸이 됐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빈칸될 수 있겠네. 교향악단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일단 악기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교향악단에서 악기 빼면 무슨 교향악단이야? 뭔가 뭐 어쨌든간에 뭐 그죠? 악기 연주가 대다수가 돼야 될 건데 그 악기들이 원시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대. 얘들아 원시라고 했을 때 사냥 원시 의미적으로 어떤 게 좀 떠올라요? 굉장히 우리 교향악단이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약간 클래식 음악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지 우아하고 그죠 예술 좀 여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사냥 원시적인 어떤 기원 뭐예요? 되게 좀 뭐랄까 와일드하고 그지 좀 공격적인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약간 대조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두 문장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여기서부터 나왔다. 여기서부터 거슬러 왔다. 왜 그러냐? 그들의 초기의 형태는요, 지금의 형태는 좀 뭐 아닐 수 있겠는데, 초기의 형태는요, 그것들이, 이 뭐야, 이 인스트루먼트, 그 악기들이, 그죠? 악기들의 초기 형태가 월웨이드 만들어졌대, 수동태에. Either A or B 구문입니다. Either A or B 구문. A 이거나 아니면 B 이거나. 그죠? 악기의 초기 형태가 뭐로 만들어졌냐? From the animal home. 그니까 뭐야. 어떤 그런 동물에서부터 왔는데, 이 동물의 뭐, 이런 거. 그죠? 뿔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장이라든지 뭔 뼈라든지 이런 거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악기가 초반에 뭐 뿔 같은 거 불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그지? 또는 뼈에서 막 깎아서 이렇게 뭐 중간에 뭐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뭐 그런 걸로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원시적으로. 아니면 또 이런 거. 자, 무기입니다. employ 하면 뭔가를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뭐 사용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여져서 PP 형태 앞에 있는 사용되는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자, 그러니까 뭐 이제 통제 하에 이 동물을 가지고 오다라는 뜻인데 bring under control 자체의 bring a under control 요거 자체의 의미가 a를 진압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진압하다. 아, 그러니까 그 동물을 진압하는 데 쓰여진 이 짝대기라든지 활, 그죠? 요런 거. 동물에서부터 나오는 뿔이라든지 아니면 짝대기나 활 이런 거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초기의 악기라는 것이. 아, 그래서 그 악기가 지금까지 와서 교향악단에서의 어떤 악기의 구성이 됐다 보니까 사냥 또 원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이 작자는 쓴 것 같아요, 그죠? 자, are we wrong to 우리가 뭐 틀렸나?
hear this history. 이 역사를 듣는 것이요. In the music itself. 자, 음악 자체에서 이런 역사를 듣는 게 좀 틀렸나? 무슨 말인가?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아, 뭐 이렇게 강력한 공격성과 그다음에 하면 막 그 굉장히 이제 경외감을 주는 그런 inspiring 경외감을 주는 그런 assertiveness 당당함 of monumental symphonies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강력한 공격성 경외감을 찾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당당함에서 자 어떤 이 교향악단인데 리메인 남아 있는 거죠? 코어 핵심 레퍼토리 어떤 뭐 이렇게 리스트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 Of the world leading orchestra. 자 세계의 주요한 교향악단의 그런 핵심 레퍼토리로 남아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교향곡에 강력한 막 근데 그 어떤 공격성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당당함 이런 게 그 음악 그 자체에서 이런 역사를 들으면 우리가 틀린 거냐? 우리가 좀 이상하냐?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왜? 히스토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교향악단이 만들어진 게 동물의 뼈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무기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지. Listening 분사구문. 베이터벤, 브람스, 마흘로, 브루크로, 벨리오츠,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또 누굽니까? 쇼스타코비치, 그 다음에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을 들으면서, 이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작가에 나오지, 그죠?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일반적인 교향악단이 굉장히 우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어떤 속성상 굉장히 공격적이고 원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Can easily someone, 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미지를. Band of men, 어떤 그런 사람들 무리의 이미지를, 어떤 starting 앞에 있는 이 사람 무리를 꾸며주죠. 시작하는, 뭐, chase animals, 뭐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서 녹여나는 짐승들을 쫓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왜? 그 악기가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때 starting 앞에 있는 band of men을 꾸며주는 그죠? 현재 분사고요. 이때 이제 뒤에 있는 using 요건이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지? 뭔가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면서 뭐뭐로써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아, 그러니까 이제 지배의 어떤 원천이자 어떤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그죠? 이게 또 어떤 지배냐면 an expression of the will. The will. will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더가 붙여지면 명사가 되죠. 의지라는 뜻입니다. To predatory power.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포식적인, 공격적인 그런 힘의 의지의 표현으로 지배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의 그 소리를 막 사용하는 거. 나는 그게 지금 떠오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어쨌든 일반적인 교향악단에 보는 시야가 조금 원시적이고 공격적이다. 헌트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라는 이야기. 그랬어요. 조금 뭐 일반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 문장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질문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요 질문 32번을 잘 풀어냈으면 진짜 잘했던 것 32번 질문 어땠는지 모르겠다.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뇌가 have evolved 이렇게 진화해 왔죠. 기억하도록 뭐를 unexpected 뭔가 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대. 뇌입니다. 뇌가 진화를 해 왔는데 뭔가를 이렇게 인식을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인식해왔다. 그런 사건들이 왜냐하니까 기본적인 그런 생존이 디펜더 뭐뭐에 따라 달리니까 어떤 그런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첫 번째 능력을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의 두부 정사입니다. 원인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효과 여기서 이제 에펙트는 효과라기보다는 cause의 원인이 나왔으니까 결과 정도를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예측하는 여기 두 번째 얘도 ability 꾸며주죠.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뇌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억을 해내요. 인식을 해왔는데, 왜냐하니까 생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예측이라는 것이. 생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생존 때문에 그렇다. 이 생존이라는 것은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뭐 새떼들이 날아가고, 그죠? 뭔가 주위가 조용해지면서, 뭐, 그, 가만히 있던 막, 이 옆에, 뭐, 뭐, 이, 막, 짐승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 그럼 뭐야? 뭔가가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 아니야? 예측이 되죠, 그죠? 예측이 되다 보니까 나도 뭐야? 어쨌든 막, 나무 위로 숨는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어디로 도망간다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멍청하게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맹수가 나타나서 덮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 보세요. 만약에 뇌가 프레디 두 번 이벤트 한 가지 어떤 사건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경험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다른 경험을 한다면요. 자, 이런 사건, 이런 상태에서, 아, 저 이제 뭐, 새가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 갑자기 뭐 분위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난 이제 막, 도망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좀 똑똑한 동물인 원숭이들이, 막 어디 막 몰려서, 오히려 막 예를 들어 어디를 가고 있더라. 어디 막 몰려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경험이 된 거죠. 그죠? 또 다른 경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 독특함이, 이제 독특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 독특함이라는 것이 will be especially, 특별히 interesting, 흥미가 있을 거고요. 왜 저기 다 도망가서 지금 뭔가 명수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왜 저기 원숭이들은 거기 가 있지? 하면서 흥미가 될 것이고요. And will be 어떻게 된다? Be included. 자, 수성태입니다. 그죠? included. 입력된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뇌 속에 입력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측을 하면서 계속 갔었는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근데 어떤 뭐가 나타났다? 경험이 나타난 거야. 그죠? 새로운 경험인 거지. 이 경험이 예측하고 좀 다르게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측과 경험이 그냥 예측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새로운 경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게 뭐다? 아! 원숭이들이 모여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어떻더라? 금덩이가 놓여있다. 예를 들어서. 금덩이가 놓여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뭔가 좀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원숭이들은 그게 좋은 건지 알아가지고 거기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걸 가지고 어디, 굉장히 부족한 데 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측과 경험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다? 인코딩이 되더라. 입력이 되더라. 이 말이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뇌 신경학자, 그죠? 신경학자이자, 그 뭐 선생님이죠. 선생님인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교실에서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가르치는 것에서 with brain as simulation in mind 하면 어떤 염두에 두고, 이 말이지. 뇌 자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장 어떤 그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교실에서의 놀라움은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면 뭔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들이 예측을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경험이 탁 나왔을 때 입력이 되더라. 이걸 이 사람은 어쨌든 선생님이고 신경학자고 하니까 어디에 대입을 했냐면 교육에 대입을 시켜본 거죠. 그죠?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자, 지금 선생님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 자 지금 32번 뭐 쭉쭉쭉쭉 가는 거 뻔할 수 있죠. 그죠? 뻔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다, 아니면 새로운 걸 뭔가를 보여줬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더 입력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얘기. 다시 말해, 만약에 학생들이 are exposed, 노출이 된다면요, 수동태, a new experiences, 자, 새로운 경험에 뭘 통해서 demonstration, 어떤 입증이라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뭐 열정, 열이, enthusiasm, 누구의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그 동료들, 야, 예를 들어 쌤이 여기 왔는데 갑자기 쌤이 말 탈을 딱 쓰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평소 때 하지 않은 짓을 막 하면서 막 하더라. 소리를 질러 하면서. 자, 그랬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날의 어떤 수업이 아니면 뭔가 관련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좀 더 이렇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갑자기, 자, 이렇게 했죠. 자, 다음 해서 갑자기 쌤이
수현이한테 나와서 자 한번 해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수현이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수현이가 지금 이 문장을 기똥차게 지금 막 완전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온 거야. 앞에서 갑자기 뭐 하면서 아 뭐 되게 막 발음도 쩔면서 그죠? 어디 세서 오해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이걸 막 분석하면서 설명해 주더라. 그러면 시은아, 네 머릿속에서 이 문장을 딱 떠올랐을 때 누가 생각나겠어? 시은이가 생각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자극이 딱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 자,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어떤 그런 그들이 훨씬 더 뭐뭐 할 것이다. 어떤 그런 연결이 있을 것이다. With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그러니까 뒤따르는 정보에 대한 그 어떤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다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윌리스가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던 윌리스가 has written, 썼어. 뭐를 이렇게 이제 기술했단 말이죠. In clos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까지 주어보네요. 그죠? 야, 교실에서 활동적인 발견, 뭔가 좀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해서 encouraging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다 보니까 얘는 이제 allow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단수 취급했다. 그죠? allows 하게 해줬단 말이야. 하게 해줬다. 학생들을 allow라는 동사는 또 이렇게 목적 부호자리 어떻게 채요? to 부정사만 채워줘. 그죠? 상호작용하게 해줬다. 그 새로운 정보에 moving 부사구문 이제 뭔가를 움직이면서 beyond working memory. 그러니까 작동 기억을 넘어서 움직이면서 어떤 작동 기억이냐면 처리되도록 하는 거죠. to 부정사의 수동의 개념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전두엽이 전두엽 뇌의 뭐 앞쪽에 있는 뭐 어떤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지? 어떤 뭐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전두엽 뭔지 모르면 뒤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콤마 계속적인 용법 한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is divided 수동태죠. 원래 이제 헌신되다 뭐 이 정도의 헌신하다 이런 의미인데 to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아 진보된 PP 형태의 진보된 어떤 그런 인지의 기능을 헌신하는 이 말이니까 뭔가 이제 그 진보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작동 기억을 넘어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교실에서. 됐나요? 자, 그래서 빈칸 문제로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 Preference for novelty. 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set us, 동사부터 나온단 말이야. 뭔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set us, 준비시켰다. for learning, 배우도록 한다. 이 말이겠네요. by the, directing attention, directing attention. 여기 첫 번째, 여기 by the, providing. 그 다음에 세 번째, by feeding.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뭐, 별건 없어요. 주의를 끌므로써. 그 다음에 providing stimulation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이제 지각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또 뭐, 이렇게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그런 행동을 feeding, 먹임으로써 이 말이니까 뭔가 이렇게 충족시킴으로써.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더라, 뭔가가. 자, 아까 뭐라 그랬노? 예측이라는 것이 뭔가와 함께 합쳐져가지고 이게 뭐다? 우리가 어떤 입력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 원래 이제 우리가 있는데 뭔가에 더해져가지고 뭐다? 학습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잖아. 같은 내용이죠, 이 뭔가가. 이게 뭐였노? 새로운 경험이었단 말이야. 그치? 새로운 경험이었잖아요. 여기 새로운 경험이었어. 그런 내용에 비슷한 게 preference for novelty. 새로운 것을 향한 선호. 뭐 이렇게 되겠죠. novelty라는 단어가 그 지금 고3 올해 수택에서도 뭐 좀 계속 보입니다. 알겠지? 이거 명사예요, 명사. 새로운 것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정도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가볼게, 쭉쭉. 보시니까, 33번이에요, 33번.
psychological research, 그 심리학 연구는 헬스전 보여줬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divider, 뭔가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빈칸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네요. Divide of cognitive labor. 인지 노동이잖아. 거기에 인지하는 노동, 인지 노동을 나눈대 사람들이. 뭐 없이 without 자주 thinking abou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이 인지 노동,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상상의 말에 you are cooking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입니다. Friend 맞지? 맞지? 친구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다, 그렇지? 라고 한번 상상해 봐라. 너는 훌륭한 요리사예요. 쿡하면 요리사죠. 훌륭한 요리사고요. 하지만 네 친구는 와인 익스퍼트, 와인 전문가래. 소위 이제 소믈리에라고 하죠, 그렇지? 아마추어 소믈리에인 와인 전문가래.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웃이 한 사람 왔어. 이웃이 드롭바에 들렸대요. 그다음 이제 스타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와도 되고, 그죠? To tell 해도 되고, telling 해도 되죠. 말하는 것을 시작했지. 너에게가 아니죠. You boss입니다. 너희들 둘에게. 뭐에 대해서? 얘들아, topic 뜻이 뭐죠? 응? topic. topic. 뭐죠? terrible 뜻이 뭔데? 이거 참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진 않지. terrible, terrible. 이제 terrible은 끔찍한, topic은 반대말, 반대말. 굉장히 좋은 함대 그냥. 굉장한, 이 정도의 개념이죠. 굉장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끔찍한 와인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석을 하길래. 자, being sold고, 요 being은 생략될 수 있는데, 요 sold 앞에 있는 와인을 꾸며줘야 되겠죠, 그죠? PP 형태입니다. 팔려지는, 어디에서? 가게에서. Liquor store, 뭐, 이제 술 파는 가게겠죠? Just down the street. 이제 거리를 따라가면 있는 그 가게에서 팔려지는 굉장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 이웃사람, 야, 저 밑에 저 그 무슨 술집 가봤나, 와인집 가봤나, 거기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there are many new wines. 거기 이제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a lot of new member. 와인에 대해서 쌤도 잘 모르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이 있고 레드 와인이 있고, 그죠? 그냥 뭐 차게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뭐 향도 정말 다르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몇 년 살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잡는 방법도 다르대. 따르는 방법도 다른 거 알고 있나? 뭐 하여튼 그 다르더라고. 따르는 방법도 다르고, 레드 와인과 뭐 화이트 와인 따르는 방법도 다르고, 잡는 방법도 또 다르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차 문화, 그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예절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뭐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 잘 모르겠죠. How hard are you going to? 자,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 will의 의미죠. 네가 얼마나 try to yet? try to? 이 자리 이제 try ing. remembering 하면 틀려요. 노력하겠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네가 노력하겠느냐. 기억하려고. 뭐를?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자, 그 이웃이 말하는 것을요. 관계대명사 자리네요. About 이제 뭐에 대해서 which wine. 이때 which는 의문사겠죠. 의문사. 어느 와인이, 자, 의문사고 의문사 to 부정사입니다. 어느 와인이, 어느 와인을 사야 될지. which wine to buy. 그죠? 의문사 to 부정사. 어느 와인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이 이웃이 말하는 것을 네가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할까? 잘 모른다면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어디 어디 가서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잘 들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bother 하면은 뭐죠? 괴롭히다 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그죠?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괴롭히다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이제 신경쓰다? 신경쓰다? 애쓰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경쓰겠느냐? 뭐 할 때? When the information,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더 나을 때, 더 좋게 be retained네, be retained, 보유될 때, 수정됩니다. 더 좋게 보유될 때 누구한테? 자, 아까 전에 누구랑 같이 있었죠? 친구랑 같이 있었죠. 그 친구 누구였지? 와인 전문가였잖아.
그지? 앉아있는 그 시팅 와인 익스퍼트 꾸며주죠. 네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정보가 더 좋게 보유될 때 왜 그렇게 신경쓰겠노? 신경쓰겠나? 신경 안쓰지. 내 친구는 와인 전문가인데.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와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알아듣는 것보다 내 친구가 훨씬 많이 알아듣고, 아 그래요? 에이 그건 좀 별론데? 어 그게 겁이 있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내 머리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치? 보통은 그렇잖아. 엄마랑 어디 가서 뭘 사준다거나 할 때도 내가 정지되어 있잖아 그치? 그냥 따라가는 게 돼 이렇게. 어?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산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막 꼼꼼하게 따지고 해야 될 건데 전문가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맡겨놓죠. 맡겨놓지. 그치? 그 이야기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 노동을 나눈다. 인지 노동. 인지.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게 준다. 그런 의미예요. 인지 노동을 나눈다라는 개념이. 이거 문제 좀 어려웠을 건데. 인지 노동을 나눈다라는 개념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죠?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의 친구가 어지러워도 네 주위에 없고요. 그러면 네가 try harder. 더 열심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after all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it would be good to know 아는 것이 이제 좋다. What a good wine. 무슨 와인이 그지? 무슨 와인이 여기 왔은 의문사죠. 무슨 와인이 would be for the evening festivities. 이거 이제 만찬이라는 뜻이겠죠. festivities. 이 저녁 만찬을 위해서 좋을지 아는 것은 사실 뭐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것은 좋다. 좋을 거다. 근데 하지만 네 친구인 이 와인 전문가가 is likely to remember 기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정보를 뭐 없이 even trying 막 애쓰는 것 없이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가볼게. 알겠죠? 하나만 더 가보고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그러면 이제 빈칸 문제에 대해서 끝나는 거야. 그지? 뭐야? 성등 아니야? 자, 오케이. 마지막. 자, 보세요. 이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심지어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냐면, sell physical products.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지? 실물이 있는 물적인 제품을 좀 이렇게 파는 기업입니다. 뭐 하려고? 당연히 기업이 뭐 하려고 파노? 이득을 얻으려고, 그죠? Make profit 하려고 이 물리적인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요. Our first 수성태죠. 어떤 그런 뭐 강연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힘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이 보다면 이사회, 그 다음에 investors. 어떤 그런 투자자에 의해서 강요를 받는데, 이런 어떤 기업들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 만드는 기업들도, 뭘 강요받을까? 당연히 뭐 강요받을 수는 있는데, 뭘 강요받을까? To reconsider, 재고하도록, 다시 생각하도록, 그들의 underlying motive, 그들의 어떤 근원적인 동기를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받는데, 그리고, 자, 그 근원적인 동기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그 근원적인 동기가 뭘까? 그게 이거예요. To collect, 모으는 거야. 뭐만큼 많이 as 부분이고요. As much data as possib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만큼. 그죠? From customers. 그러니까 고객한테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모집하도록 하는 그 근원적인 동기를 제고하라 라는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사회나 투자자들한테 이런 어떤 강요를 받는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건 하나 만들면 돼요. 연필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근데 이것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야,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모아오지. 이걸 팔았는데 그걸 누가 샀는지 언제 샀는지 몇 연령대가 어느 정도에서 사는지 남자가 많이 사는지 여자가 많이 사는지 그것 좀 알아와보지 라고 이사회나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죠? 자, 슈퍼마켓. 이 그냥 일반적인 슈퍼마켓도 노력을 더 이상 make all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만들지 않아. 뭐 하는데? selling their produce.
얘들아, 프로덕트랑 프로듀스랑 무슨 차이가 있죠? 프로덕트. 프로덕트 뭐야? 옳지, 상품이잖아, 상품. 프로듀스는 뭔데? 생산품? 상품과 생산품이 뭔데? 생자가 더 들어갔나요? 상품과 생산품의 차이. 직장. 프로듀스는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뜻이 좀 다르대. 프로듀스랑 요 뒤에 보면 manufactured 만들어진 굿즈가 상품이잖아. 요거랑 요 프로덕트랑 같은 뜻이야. manufactured 굿즈 같은 뜻이면 프로듀스는 뭔데? 농산물, 농산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자신의 그들의 어떤 농산물과 제조된 물품을 판매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판매해서 그들의 돈을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뭐지? 슈퍼마켓 물건 팔고 만드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위에서 사실은 이미 다 이야기는 다 했어요. 이번 질문에서 그죠? 자, they give you 그들이 그 슈퍼마켓들이 너한테 로열티 카드를 하나 줘.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 자, with which 자리입니다. 정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죠. 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면서 이제 이 뒷문장에 앞에 있는 이 로열티 카드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것들이 track your policy purchasing behavior. 너의 구매 행동을 추적해가는 거야. 정확하게. 그죠? 너의 구매 행동을 어떤 거든 정밀하게 추적해가는 그런 로열티 카드를 하나 주는데 일단 뭐 어디 가면 자꾸 카드 만들래. 뭐 주요하면 주유소에서도 만들고 뭐 무슨 포인트 자꾸 주고 포인트 쌓으면 뭐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거기 골딱 넘어가서 자꾸 만들죠.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 뭐 해보면 뭐 30원 뭐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자꾸 뭐 어떻게 되는데 그게 왜 만들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구매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많이 구매했느냐 이게 제 기본이겠죠. 그죠? 그 고기 그런 데이터를 자꾸 쌓기 위해서 라는 거란 거죠. 자, 근데 그걸 뭐 어쩌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슈퍼마켓에 예를 들어서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이 어떤 구매 행동을 판대. 누구한테? marketing analyst companies한테. 그죠? 아, 마케팅 분석 회사한테 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판대요. 그러면 그 마케팅 애널리스트 컴퍼니는 수행하는 거죠. 뭐를? 이 기계 학습의 절차. 그러니까 뭐 뭔가 그 분석하는 어떤 툴이 있겠지. 그치? 거기에 맞춰서 기계 학습 절차를 자꾸 시켜주는 거야. 이 어떤 고객이 행동 패턴, 고객의 구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주는 거죠. 슬라이싱이 지금 분사구문이 되겠죠. 막 쪼개는 거잖아. 자르는 거. 분사구문. The data in new ways. 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어떤 정보를 막 쪼개면서 그리고 리셀, 대파는 거야. 얘가. 그죠? 여기 첫 번째 동사고요. performing.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되겠지? 그리고 이 마케팅 회사가 대파는 거야. 그거 자체에서 그냥, 아, 이렇구나 해서 끝나면 그거는 기업이 아니지. 이것도 회사가 아니지. 뭔가 거기를 그 어떤 데이터들, 빅데이터들, 그지? 재가공해서 팔겠죠. 어디요? Back to produce manufacture as marketing insight. 자, 이 마케팅의 인사이트 통찰력으로서 그냥 이 제조사, 그죠? 제품 제조사에게 대판다. 아, 그러면은 연필 하나 만드는 제조사도 누구한테 언제 어떤 모양으로 팔아야 잘 팔리겠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들이. 그런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왜 쿠팡이 그지 나스닥에 이렇게 상장됐다라는 이야기 들었나요? 천년은 우리나라 쿠팡이잖아. 쿠팡. 쿠팡의 가치가 쌤이 얼핏 듣기로도 50조에서 지금 1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50조 100조 되는 기업이 없거든. 삼성 말고는. 쿠팡이 그만큼 큰 회사야 원래? 아니거든. 그냥 물류회사, 택배회사고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야. 그잖아.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일 뿐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쿠팡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미국 나스닥은 미국 주식 시장이잖아요. 거기에서 50조 이상의 어떤 조조조 1조만 돼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
주식시장에서 일조만돼도 아, 그 회사는 그냥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50조 이상이죠. 거의 한 100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치를 왜 인정받았냐면 그냥 딱 하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카카오 쿠팡이 계속 그 뭐랄까 적자였어. 적자. 흑자가 아니었어. 계속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그렇게 저거 아니야. 흑자였어. 흑자. 왜냐면 그게 안 맞죠. 운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새벽에 막 배송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던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많이 사고 하니까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다 하던데. 근데 거기 그만한 가치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고 그러던데. 로켓 와우나 뭐나 지금 가입해서 한번 사용해본 고객의 수가 그지 그냥 뭐 몇만 명이 아니고요. 그죠? 몇 백만 명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수인 거야. 그게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고객들을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수십조까지 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제일 트렌드가 되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이네. 요게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요 부분이 빈칸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이랬거든. 알겠죠? 요 부분이 빈칸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이니까 빈칸 문장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되겠어. 지금 위에서 이미 주제는 다 나왔단 말이야. 그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그죠? 볼게요. 조금 호흡이 긴데 이제 이 데이터와 기계 아까 뭐 기계 이 학습 뭐 이 절차를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become currency 통화 돈이란 말이야. 가치의 통화가 될 때 어디에 있어서 이런 capitalist system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통화의 가치가 될 때 쿠팡이 그걸 딱 보여준 거야 지금. 알죠? 그랬을 때 then every company's 모든 회사의 어떤 자연스러운 경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회사는 그냥 단순히 이제는 물건 팔아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maximized, to maximize, 최대화 시키는 거죠. 그것의 능력을, 뭐 하는 능력입니까? to conduct, 뭔가 이제 실행하는 거지. surveillance 하면 감시야, 감시. monitoring 하는 거. on its own customer. 그 고객들, 자신의 고객들의 감시를 수행하는 능력을 최대화 시키는 것에 있다. 그런 경향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겠노? 고객의 그 정보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의미였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이거였죠. 고객들이 그들 스스로 새로운 가치 창조의 장치니까. 이렇게 되죠. 됐나요? 주제였어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